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작지만 중요한 팁인 수심 맞추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킥스코리아 대표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작지만 중요한 팁인 수심 맞추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일반적인 수심 맞추는 방법이 아니고 조금의 발상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수심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닷속이 안 보이니까 수심을 사실 초심자 입장에서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보통 낚시를 할때 면사매듭을 하고 그 다음에 구슬을 넣고, 그 다음에 어신지를 넣고, 뭐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위에 멈춘 구슬을 넣을 때는 반음 구슬이나 아니면 동그란 구슬 작은 걸 하나 넣습니다. 작은 걸 넣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발상의 차이를 조금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형광 구슬이라는 거, 수심 측정용 형광 구슬이라는 걸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채비는 제가 약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간 대로 맨 위에 면사매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슬이 조금 다른 게 들어갔죠. 조금 큰 놈이 들어갔습니다. 구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신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이형 고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중지가 들어가고, 도래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채비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 다른 건다 똑같은데, 메뉴의 구슬이 일반적인 반원 구슬보다는 좀 크죠. 좀 큽니다. 크고, 형광색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께서 보통 수심 재는 방법들을 보면, 바늘 끝에 뭐 지우개를 다시거나, 아니면 뽕돌을 다시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로 수심을 체크하시는데, 그 방법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그 채비가 들어간 자리만 수심층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딱 정확한 그런 건 아니고 대략적인 짐작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형광구슬을 끼운 방법의 장점은 뭔가 하면 이 채비는 던지면 우리가 일반 채비도 뭐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작다 보니까 반응구슬은 우리가 갯바에 서서 바닷가 쪽으로 낚시를 하면 2, 3m만 떨어져도 잘안 보이죠. 이렇게 큰 형광구슬, 이게 지금 직경이 한 6mm 정도 됩니다. 6에서 7m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이 자체는 지금 일단 물에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뜨기 때문에. 근데 일반 분들이 이제 물에 뜨니까 또 너무 이 부력이 많은 게 아니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구슬 하나는 이렇게 크게 보여도 바늘 하나 무게도 못 이길 정도의 작은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채비를 바다에 던졌을 때이 채비가, 미채비가 점점 하강을 하겠죠. 하강을 해서 내려가면 이렇게 뒤에 쳐져 있던 원줄이 슬슬슬슬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만약에 미채비가 바닥에 닿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구슬이 어신주에 탁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런가? 밑에서 당기는데 뭐 밑에가 바닥에 안 걸리니까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낚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는가? 아, 아직은 바닥을 안 닿았구나. 그러면 이제 50cm든 뭐 30cm든 이렇게 또 조금 올려줍니다. 아직 수심이 이제 완전히 안 닿았으니까. 그럼 올리고 나면 또두 번째 예를 들어 또딱 흘렸는데 만약에 또 올라타는 경우가 될 겁니다. 만약에 올라타면 아직도 수심이 안 닿은 겁니다. 바닥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5m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 채비를 던져보니까 더 깊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이제 한번더 올리죠. 올리면 그 다음번에 만약에 채비가 들어가다가 바닥에 미채비가 닿아버리면 이 구슬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못 올라가고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바닥에 닿은 겁니다. 그럼 요 정도의 지금 여유가 지금 바닥에서 수심이 더 깊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수심을 조금 내리셔야 되겠죠. 그럼 뭐 30cm를 도로 내리신다든지 20cm를 내리시든지 그때 맞춰서 채비를 딱 내놓으시면 이렇게 채비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면 요 사이에 바닥이 있다는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그러면 여기는 대충 요 정도 깊이구나. 그러니까 판단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채비의 장점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밑채비가 만약에 바닥에 닿게 되면 붙어있던 구슬이 또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흘러가다가 떨어지게 되면 아 그쪽에 수중력이 있구나 아니면 장애물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심을 재는 방법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분들도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 좀 멀리 흘리면 아무리 그게 구슬이 잘 보여도 멀리 가면 잘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사이즈가 세 가지로 있습니다. 근거리 한 10m, 5m, 10m 사이 정도는 작은 구슬 사이즈 구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10에서 한 15m나 조금 더먼 경우에는 L 사이즈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 이게 L 사이즈입니다. L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만 돼도 실제로는 낚시를 해보면 햇빛이 반사되고 이런 빛이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약 20m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멀리 되면 20m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2L 사이즈가 있습니다. 2L 사이즈. 2L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구슬을 사용하면 되는데 겨울에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장타를 하는 경우가 있죠. 30m, 40m, 심지어 50m까지도 멀리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2L 사이즈 제일 큰걸두 개, 세 개씩 끼우시면 됩니다. 낚시를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부력도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하기 때문에 전혀 입수 저항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 수심을 맞추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구태여 작은 반응 구슬이나 일반 구슬을 쓰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형광 구슬을 쓰시면 수시로 이렇게 수심을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채비를 사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어들도 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감성돔은 수심을 잘 맞추는 게 족과 어찌 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수심을 잘 맞추셔야 이 바닥에서 감성돔 자체가 그렇게 높이 부상하는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죠. 가을 정도면 그나마 바닥층에서 한 1m 좀 진짜 활성도가 좋을 때는 2m까지도 떠주는데 겨울이나 수온이 낮은 시기에는 바닥에서 거의 잘 뜨지를 않죠. 그래서 채비가 바닥층을 잘 탐색하지 못하면 입질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형광구슬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가격도 사실은 뭐 1, 2천 원 내외밖에 안 하는 그런 작은 소품이지만 아주 효과적이고 여러분들의 조과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소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 형광구슬을 쓰셔서 좀더 효과적으로 수심을 파악하시고 좋은 조과를 거두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